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막 신비롭게 행복하고, 또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햇병아리 교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주일 밤에 설교하라 하셨어요. 신학교 문 앞에도 안 가고 군에도 안 갔는데,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 그 큰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일 또 하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증이 많이 들렸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교회가 작았잖아요. 근데 큰 교회에서 저를 다 오라 해요. 그래서 가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기뻤고, 이 비천한 종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고마웠어요. 근데 너무 집회를 자주 나가니까 애들한테 미안해서 북부 정류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큰 교회 집 맞추고 오면서 제가 섬기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거기에 내렸는데, 대합실에서 즉석 빵을 만들어 파는데 아주 그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그래서 애들 생각나서 내가 3,000원을 딱, 그때 3,000원이 컸어요, 주면서, 내가 빵 이름을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거는 찐빵, 도넛, 만두까지만 알죠. 그래서 좀 고루고루 주세요 하니까, 아, 그분이요? 빵이 한 10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를 10개나 넣어요. 이야, 이거 100개를 팔아가겠구나 이거. 근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제가 고루고루 달라 했잖아요. 이게 고르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바보가 됐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들 200을 살겠어요? 1000년을 살겠어요?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해야 되는데,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을 고루고루 알맞게 먹으라 그러잖아요. 음식을 고루고루 알맞게 먹어야 돼요. 아, 그런데 신비로운 음식이 있어요. 하나만 먹으면 everything okay입니다. Mother's milk, 모유, 엄마 젖은 그거 먹으면 만족합니다. 또 하나 신비로운 양식이 만납니다. 40년간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빛처럼 주신 양식, 마늘, 양파, 고구마, 채소, 빵, 고기 필요 없어요. 그 만나 먹으면 everything no problem,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양식은 입체적으로 꽉 찬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으면 죽습니다. 말씀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제가 인천에서 성회 인도할 때 방학이라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쓴다고 하려고, 내가 사람이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하니까, 제 앞에 여자 학생,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가 반찬 또 먹어야죠. 따라합시다. 여자는 말 잘한다. 반찬 또 먹어야 된다. 모두 웃었는데, 반찬 먹어도 죽어요. 이 말씀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저도 책 많이 읽었지만, 아무리 고전, 아무리 좋은 책 만건 읽은들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대학 교수의 강의를 아무리 들어본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지성적이고 조금 도움이 되지만 아무리 책 읽고 아무리 좋은 강의 들어도 thirsty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만족합니다. 한 근이 아니라 몇 절 읽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정서를, 정신을, 삶을, 가정을 다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멋진 양식이 되어서 이야! 기뻐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큰 인물들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큰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은 왕 중의 왕이라. The kings of kings. 하나님이 왕에게 건세, 나라, 백성, 영광을 다 주셨다. 사람,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모든 것을 왕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키워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품고 살지만 그도 사람이라 꿈틀꿈틀거리는 욕심이 있어서 때때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오케스트라 음악을 멋지게 연주하게 하고 절해라 엎드려. 만약에 엎드려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칼자루 잡았어요. 힘이 있어요. 막기 어렵습니다. 일꾼을 잘 세워야 돼. 그래서 다 절하는데 사사랑 메사 아벳느고 도지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절 안 해요. 고발돼요. 결국 풀무에 던짐 받아요. 풀무에 던지는 용사들이 다 죽는데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 산책하는 거예요. 불 속인데 안 타고 거기서 산책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불 안에 불이 보호하는 거예요. The fire in the fire. 세상의 불 속에 성령의 불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불이 보호합니다. 2000년 기독 역사를 보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정부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무너지고 북한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과 다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왕이 놀랍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넷이 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서 나와, 이리 나와. 풀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겠죠?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사랑 메사 아벳느고를 보니까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옷도 걸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충격을 받으며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쓰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돌로 삼으리라. 그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한 분만 몸던져 섬긴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하셨다. 그만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높였어요. 아마도 장관이 된 것 같아요. 도지사에서 장관으로 승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또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업다운이 있고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거대한 나무가 쭉 자라더니 하늘에 닿는 거예요. 이거는 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산들이 높이 쳐다봐야 될 엄청난 나무예요. 가지가 뻗어나고 잎들이 무성하게 아름답게 퍼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과일이 달리는데 모든 민족들이, 모든 짐승들이, 모든 새들이 그 나무 아래서 깃들어 노래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순찰자, 천사, 거룩한 이가 소리치는 거예요. 저 나무를 베라! 저 나무 베어라! 가지를 자르고 잎이 떨어지게 하라! 짐승들이 다 흩어지고 새들이 다 떠나가게 하라! 땅에 구루터기, 나무 구루터기 두어서 쇠줄을 노줄로 묶어라. 찬이선을 맞아야 되고 짐승의 마음이 마여 소처럼 풀을 뜯으며 일곱 대를 지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뜻대로 나라를 맡기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높이 들어 세우시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라. 왕이 깨니까 이게 심각한 꿈이에요. 개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다 모아와서 꿈 얘기해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들어온 거예요. 오 다니엘! 자네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금방 알겠지. 내 이 꿈을 꿨는데 너무 심각해. 좀 해몽해 주게. 다니엘이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왜 그렇게 번민하는가? 자네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은가? 어서 해몽해. 왕이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 큰 나무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베십니다. 왕이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에게 짐승의 마음이 임합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찻을 맞고 왕의 손톱이 새의 발톱처럼 되고 왕의 머리가 독수리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 세계 나라를 다스리는 걸 깨달을 때까지 일곱 대를 지나야 합니다. 하오니 왕이여 공의를 베푸소서. 죄를 사하시고 억눌린 자를 도와주소서. 선정을 베푸소서. 그럼 하나님이 혹시 이 꿈대로 하지 않으시고 왕의 나라를 계속 유지시켜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조심해요. 열두 달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롭게 선정을 베풀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두 달을 지나보니 아무 일이 없거든.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정복한 용사보다 큰 사람이에요. 음란한 마음, 욕심, 교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느부갓네살이 못 다스려요. 그래서 왕궁의 옥상에서 이렇게 바벨론을 돌아보니 그 거대한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이야! 내가 내 건세, 내 힘으로 이 성을 이루어 나의 도성을 삼아 나의 영광의 위엄을 보인 게 아니냐, 내가 했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느부갓네살, 너 왕자리가 너를 떠났다. 너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먹으며 일곱 대를 지내야 된다. 그 꿈대로 왕이 짐승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독수리 머리가 되고 머리를 자르지 못하니까 관리 안 하니까 귀신 머리가 되고 손톱 발톱을 안 깎으니까 이게 험악한 거예요. 일곱 대를 지나면서 자기 꼴을 보니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는 흙덩어리구나. 내가 큰 소리를 쳤지만 나는 흙덩어리,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여호와가 이대하시구나. 그래서 그는 하늘을 우르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3초만 하늘을 한번 봅시다. 목사님, 뭐 교회 주봉이라서 하늘 못 보는데 아이, 그래도 이 지붕 정도는 뜨러나가야죠. 하늘의 왕을 봐야죠. 하늘의 왕이 계신데 바라봐야죠. 그때 하나님의 총명을 주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제정신이 들어서 이제 겸손해져서 영원하신 존재요, 그 나라는 무궁하시고 그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restore, 다 회복해요. 영광, 이엄, 권세, 나라, 모든 만주백관을 다 회복시켜요.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렇게 못을 박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일생 영광스러운 왕으로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세계 모든 분이 하늘의 왕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라이벌이었는데 저렇게 패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솔제니친이 말했죠. 북한의 김일성 씨, 김정일 씨, 김정은 씨 꿈에도 소원이 쌀밥에 고깃국 먹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용도를 죽이고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을 등졌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역대상 29장 12절에 부, 기,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국가뿐 아닙니다. 개인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걸음터에서, 빈핍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왕이 되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죽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베네수엘라, 지상천국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정권을 안 뺏기고 계속 유지하게 하여 소위 포퓰리즘 막 퍼져왔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따라 합시다. 내가 우리나라에 뭘 할까? 국민들이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 빌드 세우게 내가 뭘 할까? 그래야 그 나라가 강해지지. 나라를 뜯어먹으려면 어떻게 나라가 서게 됩니까? 나라를 뜯어먹으면
나라가 어떻게 지탱합니까? 베네수엘라 정치인들은 표를 받으려고,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무조건 퍼부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에 안 나와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 무상으로 아파트 다 지어줍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지상낙원이 되었습니다. 놀아도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결국 나라가 휘청하니 돈이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견뎌요? 결국 유엔 보고에 보면 베네수엘라 국민의 94%가 빈민층이 되고 60%가 극빈자가 되고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을 게 없어. 베네수엘라 국민의 평균 체직이 11kg 다운되고 수도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고 살기 위해서 매일 5천 명씩 그 나라를 떠나는 오늘 아픈 현실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 사랑하고 나라에 일하고 나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 뿌리면 우선 먹는 꽃감이 달다고 먹지만 미래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높은 지위 있는 분들이 일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멀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미국은 문제가 많아요. 모슬렘을 비롯해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7대 대통령 잭슨은 미국은 성경 반석에 세워진 나라다. 짧은 역사에 세계 부의 2분 1을 쓰고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나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 미국인데 지금은 복잡하고 테러도 많고 학교에서 음란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이렇게 성생활 해라.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성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초등학생한테. 그걸 거절하면 선생님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이제 그걸 막았습니다. 미국이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합니다. 미국의 대법원장은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합니다.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치 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거의 모두는 존경을 받습니다. 특별히 1대 대통령 워싱턴, 3대 대통령, 또 16대 대통령, 26대 대통령,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는 전 미국 국민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조각가가 사우스 다코타 주의 러시모아 그 거대한 바위에 400명의 조각가가 14년 걸쳐 그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천리 수백리에서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저 대통령 얼굴을 봐라. 훌륭한 대통령을 봐라. 나라 사랑하고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그런 미국이 부러워요.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감옥 가고, 되면 감옥 가고, 되면 법정에 서고, 부끄럽지 않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미국이 부러워요. 존경할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모두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 공원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도 한번 봅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좀 가까이 보여주세요. 제 얼굴에 돌 던진 사람 없거든요. 제 파내라! 그런 사람 없거든요. 불질러!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나라에 존경받는 대한민국 되기 바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에 존경받는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위를 봐야 돼요. 우리 조선 역사를 보세요. 정권 잡으면 죽입니다. 정적들을 죽이고 유배시킵니다. 왜? 그 정권을 계속 잡으려고. 그러나 영원한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죽입니다. 유배 보냅니다. 피의 역사가 우리 조선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롭게, 진실하게, 귀하게 나라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바라봐요. 자, 우리 3초만 또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이제 그만 봐요. 저를 보세요. 다 회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나의 시추에이션이 무덤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소화됩니다. 그 위장만 보면 소화됩니다. 하나님 보니 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그 부자가 경제 불황 만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고생의 축복이 열립니다. 하나님 믿고 제일 복받은 욥이 하루에 아들 일곱, 딸 셋이 죽고 그 거부가 알거지가 됩니다. 자살하지요, 그러면.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이제 알몸 남았네요. 주셨던 분이 하나님인데 또 다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세요. 그는 더 좋은 아내 얻고 더 좋은 일곱 아들 딸 얻고 갑절의 재산을 얻고 더 좋은 건강 얻어 빛나게 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는가 상관없어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찾으면 다 회복됩니다. 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예수 믿어도 역사의 밤에는 순교하고 사자 밥이 되고 직장 잃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낮에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 베이징 대학 경제학 교수가 말한 대로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선교사 100명을 양육하기로 결정하셨어요. 100명은 적은 숫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에 큰 박수합시다. 그 장로님 축복합시다. 하늘을 보니
아,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자, 선교사를 양육하자, 백명하자, 그렇게 미션을, 일을 찾는 거죠. 그러나 장로님 힘이 있으니까 하는데 가난하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은 적어도 집 몇 채를 바칠 수 있는 힘 있는 분들이 장로님 하면 좋겠다. 안 믿는 분은 큰 집에 살고 우리 장로님은 새방 살면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인데, 다 부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움받지 말고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면 서럽고 꾸중 들어요. 도둑한테도 강주에 한 도둑이 낮에 강 크게 들어가서 안방, 작은 방 다 털었는데 돈 들 게 하나도 없어. 부엌 가서 찬장을 다 사람 열었는데 은수저 하나 없어. 하나도 못 건지고 나오는데 대문에 사람이 들어와요. 도둑이, 누구요? 나 이제 주인인데 당신 누구요? 나 도둑이요. 예? 당신 부안이 50이 넘었는데 도대체 뭘 하고나 살아서 내가 한평생 도둑질로 살지만 이렇게 가난한 집은 처음 봤수다. 좀 열심히 사시오. 이게 뭐요?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러더니 지갑을 열어서 척척척 돈을 세려서 적재만 생활에 보태쓰시오.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갑니다. 주인이 돈 보고 도둑 보고 돈 보고 도둑 보고 신고도 못했어요. 따라합시다. 가난하면 도적에게도 꾸중 듣는다. 가난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 보면 정직하게 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지런히 살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주의를 지키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십일조를 귀하게 드리죠. 눈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은 모든 일을 정성을 다해 하지요.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면 그 다음이 뭡니까? 성공의 정상 올라갔다 그 다음에 뭐 있나요?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희망차고 영하는 길이 있고 영원히 보라면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취침 시간에 엎드려 기도방석에서 기도하고 자리에 누우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평안하게. 그러다 지금은 바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몇 번 한 다음에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소서,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소서. 스폴처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행복이 계속된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두 곳에 사신다. 한 곳은 천국, 한 곳은 감사하는 자의 집에 사신다. 그러나 감사하는 보다 더 좋은 집이 영혼 구원하기 애쓰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케 하소서. 제가 관계된 일이니까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은 그 자체가 파워입니다. 사람이 잘 생기고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운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끌고요.
근데 정말 아름답고 잘생긴 젊은 크리스찬 여성이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경찰서장님을 전도해라. 일제시대입니다. 일제 말. 그래서 이 멋진 미인이, 제가 그분을 압니다. 경찰서에 가니 경찰들이 너무 빛이 나는 미인이 오니까,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장님 뵈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서장님 여동생인가? 서장님 애인인가? 그럼 모셨습니다. 서장님 보니까 미인이 들어오니까, 오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서장님을 교회로 인도하시려 해서 왔습니다. 서장님 가시오. 나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얘기하지 마. 가시오. 그 이튿날 또 갑니다. 오지 말래 했지 않소? 오지 마시오. 3일 또 갑니다. 오지 말라 했잖아. 화분을 들고 그 부인을 때리려 하다가 옆에 박살을 내면서 칼을 쫙 뽑아서 한 번도만 죽인다. 아,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 시대에 서장이 하나 죽이면 문제 안 됩니다. 또 나타났습니다. 칼을 샥 빼서 오지 말라 했잖아! 죽인다 했잖아! 서장님 나 죽는 거 괜찮아요. 나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날 죽이는 서장님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서장님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죽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딱 한 번만 가줄 테니 가시오. 여자를 감당 못해 보냈어요. 서장님이 그 도리원교회, 교회 이름이 도리원교회입니다,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감격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뭐 부러운 게 없잖아요. 너무 기뻤어. 아, 서장님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감당을 못해서 결국 서장 자리에 사표내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고, 제가 중학생 때 그 목사님께 지도받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늘을 보면 바로 살고 존귀하게 살고, 하늘을 보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하늘을 보면 성교하고, 하늘을 보면 영원히 후회가 없습니다. 이를 보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 모든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걸 알아라, 이를 보고 살아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천당에 이사갈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